2020년 8월 23일 새벽 4시 34분입니다. 증시는 2300 다시 올라오치긴 했는데, 다음 주 코로나, 일단 2단계 격상이 됐고, 혼나쁨은 3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빠지는 쪽으로 일단 베팅은 하고 있는데, 미 증시나 이런 데서 좀 버텨주면, 2000 정도 내려가더라도 한그 정도에서 횡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. 미증시 좀 무너지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아마 개미 투매도 나오면서 엄청 밀릴 텐데, 일단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. 일단 4,600원 정도 대략 예상하고 있고, 전에 4,1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 3,000원대도 볼 수도 있겠지만, 뭐 단기적으로 사실 지금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만지진 않았고요. 나중에 9월 달이죠. 다음 달에 그 흥하해운 건, 그 다음에 LPG,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그연한 1,000억 정도 되는, 네,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냅두고 있습니다. 현금을 좀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 몇 종목을 좀 정리했는데,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, 거기에서 나온 예수금으로 좀 작업을 할 겁니다. 일단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코로나로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보고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. 일단은 다음 주는 뭐 예상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겠습니다. 4천 초반 정도 내려오면, 좀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는 줄 거예요, 일단. 네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이날 특별히 한건 없고요. 요날 좀더 팔았으면 뭐좀 좋았겠지만, 금요일 날 단타를 좀 했어요. 단타를 해서 2200한30 정도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2100원대. 그때 2100원대 정도면 전에 있던 그 저항이랑 지금 일단 요 정도는 버텨주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아주 짧게 보면 2200에 수익이 나는 구간을 잡아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긴 한데, 일단 코로나로 좀 빠질 것 같아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00이 1800에서 2200이 정도 구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급락이 나오게 되면 또150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, 1500, 1800, 네, 정도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1차, 2차 하락 구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초보자분들은 그냥 존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시고 나중에 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수소 테마에도 좀 엮여 있기도 하고, 재무가 좀잘 나온 것도 있고, 조만간 또 주주총회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 작업,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건데, 초보자분들은 뭐 비추하는 구간입니다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제가 화요일 날 종가에, 네, 4천 초반에 10주 빼고 다 일단 팔아버렸어요. 여기 뭐 뉴스가 이것저것 나오긴 하는데, 현산에서 또 아마 또 실사 기간 또 다시 가짜라는 것 같은데, 일단 3,600원 이하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빠지게 되면 요 정도에서 다시 매수 들어갈 거고요. 여기서 그냥 급등 나오면 뭐 그냥 10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절리를 할 생각입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도 화요일날 절반 가지고 있는 거, 보유량 절반 팔았고요. 그나마 호재라고 하면 지금 DPC나 뭐 마찬가지겠지만, 이제 BTS 다이너마이트, 영어로 된 곡이더라고요. 들어봤는데 곡은 신나고 좋습니다, 개인적으로. 네. 그래서 월요일 날뭐 방탄 효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,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한국에 가장 먼저 오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잠깐 시세는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다음 주부터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사망자도 나올 거라서 일단은
하락 쪽 베팅하고 있고요. 이때 이제 매도했는데 이제 정도 10,000원 이하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 내려오면 추매를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푸른 기술 좀뭐 여기도 저항해서 버텨주고는 있습니다. 근데 뭐 북한 쪽이랑 뭐잘될 수도 있고 뭐 한데 일단은 코로나가 먼저기 때문에 급락 이때 이렇게 빠졌죠. 네. 10,000원 이하 올때 어느 정도 주워 담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국화재 유비. 이날 좀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아마 빠지기 위한 거래량일 수도 있어요. 네, 2만 원 아래, 18,000원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경남제약 여기가 좀 이렇게 3개국 수출, 네, 이런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2분기도 잘 나왔어요. 네, 2분기 실적도 잘 나와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 빨인지 아니면 이런 호재 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해서 단기 상승 나올 수 있으나 초단기로 보면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비중 크신 분들은 좀 매도 시작해도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.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헬릭 스미스 코로나 때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네요. 그죠? 한이 정도. 네. 5만 원 아래 내려오면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아마 또한 4만 한 7, 8천 원 오면 매수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는 뭐큰 호재는 없는 것 같긴 한데, 네. 어쨌든 뭐한 4만 8천 원 이하 내려오면 일단 소액 들어가서 살펴본 후에 뭐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IHQ. 요날 딜레이브 매각, 분리 매각을 할 수도 있다. 6개월 정도 후에 나와도 될 뉴스가 네, 나왔습니다.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에 이제 1,500원까지 뽑아줬고요. 여기가 딱 매도하기 딱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털 사람들은 이제 털고 간것 같고요. 시진핑 테마 이번에 중국 이제 방한해서 왔다 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월요일 날 잠깐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거 내년 초 정도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리 매각 뭐한 6개월 뒤 정도라고 하니까 그 정도 이후 뭐이 전후로 해서 이제 급등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.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최소한 2,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좀 버텨보겠고요. 여기도 한 1,000원 초반 정도 오면 매수 추매 더 들어갈 겁니다. 네, 요거는 나중에 1,400원이나 600원 요 정도 사이에 여기 때 추매한 것들은 네, 정리할 생각입니다. 화천기계 3,000원 밑으로 드디어 내려오네요. 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. 뭐 조국 테마로서 좀 길게 보면 괜찮기 때문에 재판 결과나 이런 건좀 관심을 일부러 좀 갖고 보는 편인데 여기도 화천도 정리 뭐 10주인가 있었는데 정리했어요. 화요일날 정리하고 완전 다 정리하고 일단 다시 한요 정도 2,000원대 2,700원 이하 정도가 좋아요. 네, 이때 매수를 내려오면 조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. 텍스터 같은 경우는 원래 보유 물량의 한40% 정도? 네, 40%대 정도 정리를 했고요. 화요일날.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5,000원 아래, 4,000원에서 5,000원. 뭐이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아마 더살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8천에서 만 원까지는 충분히 막 2, 3년 정도 목표 놓으면 올라갈 종목이에요. 이 정도면 은행 이자의 수십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비중 높이셔도 괜찮습니다. 초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. 시우메디칼이 급등이 나왔습니다. 뭐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. 뭐 재무도 뭐 그럭저럭 잘 나왔고. 각 코로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테마에 약간 들어가는 뭐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, 이 정도면 뭐 정리를 어느 정도 이제 할 구간이 왔네요.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
인트로메디 여기는 이제 버리는 종목이라 그랬죠. 이제 당분간은 이제 건들지 않는 게 좋다. 하지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윗골이라도 네 이거 이제 수급 잘 보시는 분들은 초단타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. 일단은 뭐 거의 버린 종목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. 수성 급등이 네 한번 잠깐 나왔었어요. 네이 종목도 뭐 크게 뭐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오고 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, 일단 정지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정지가 나오긴 힘들어요. 그래서 한요 정도 1,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네, 많이 담으셔도 될것 같아요. 코로나로 좀 많이 내려가면 1,000원 초반 정도. 예전에 제가 요 정도 때 매수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예, 다시 한번 올수 있습니다. 요때 노래 보시면 괜찮아요. 아이지비전도 일단 화요일날 시초 처음 시작할 때 절반 팔고 종가에 전량 매도했습니다. 그냥 4천원 초반에 해서도 괜찮았을 텐데 일단 뭐 전량 매도했고 3천원 얼마죠? 3,300 요날인가? 네, 3,330이네요. 3,330에 매수를 목요일날 30주 30주만 했어요. 네. 일단은 좀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, 대략 한 3,000원 혹은 이하 내려올 걸 대비해서 일단 30주만 샀는데, 뭐 다행히 지금 약 수익 중이긴 합니다. 뭐이 종목은 희한하게 좀 사면 반등이 나오는, 네. 그런 종목이라 뭐 저랑 좀잘 맞나라는 생각도 하는데, 어쨌든 뭐좀더 빠지는 쪽으로 지금 배팅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빠지면 또 매수를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위니푸드. 뭐 코로나로 빠지는 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의 지금 수해 문제, 우리나라도 좀 장기적으로 장마가 왔었죠. 좀 기후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양쯔강 쪽부터 해서 뭐 위쪽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.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좀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중국은 계속 장마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. 식품주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한 3, 4개월 지나면 좀그 부분에 있어서 식품 쪽어뭐 오리온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샘표든 뭐 CJ 이런 쪽이 이제 급등이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. 이제 그런 쪽 테마로 하나 이제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. 일단 윙입 같은 경우는 홍콩 쪽이랑 중국이랑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콩 법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나 되면 오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시진핑이 한국 방문한다고 결정되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결정 날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빠져주면 여기는 추매를 할것 같아요. 여기도 제가 저번에 1,500원대 한번 매도했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추매를 한번더 들어가고 비중을 한 1,000원 초반? 네. 1,000원에서 1,200원 정도 오면 조금 더, 네, 늘려볼 생각도 있습니다. 에센코가 좀 빠지다가 좀 살짝 반등 나왔습니다. 코로나 때 6,000 초반까지 갔죠. 지금 재무가 안 좋고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, 일단 7,000 이하가 괜찮은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 가격 상당히 메리트는 있어요. 한 1년, 2년 바라보면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 매수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. 네, 6,000 이하면 완전 나이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, 일단 6,000 초반에서 생각보다는 안 밀릴 거예요. 네. 하지만 단기 3분기, 4분기 매출이 안 나올 확률은 높다. 그래서 좀더 빠져줄 수 있겠지만 한 6,000원 이하에서 꾸준히 모으시면 수익은 1년 정도, 네, 1, 2년 정도 잡으면 수익은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람의 네이처 여기가 좀 쭉쭉 빠지네요. 네, 2만 원 이하. 고용 쪽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것도 좀 인력 감축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뭐 전체적 PC방도 그렇고 2차, 3차 이렇게 더 격상이 되면 아마 일자리 문제도 좀더 심해지지 않을까. 지금 내수 쪽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. 수출이야 뭐 하는 쪽잘 되는 쪽은 또잘 되는데 어쨌든
어쨌든 2만원 기점으로 해서 이하로 좀 빠지면 네, 15,000에서 2만원 사이 요 정도 때 어느 정도 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3월달에 한 18,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2만원 아래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는 네 한번 입성을 한번 할것 같습니다. 다날이 생각보다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. 제가 실망 매물 좀 나온 것 같고요. 여기도 언택트 주긴 한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뭐 한국전자인증인가요? 이쪽 지금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핀테크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결제주 이런 데 금요일날 시위에서 잠깐 오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난지원금, 뭐 페이코인 이런 거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되는데 페이코인은 오늘은 못 봤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좀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좀 떨어졌더라고요. 네, 그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넥슨 GT 여기도 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빠지고 있고. 코로나가 지속되면 또 매출 잘 나오겠지만 조만간 그 던파가 또 중국 쪽이랑 또 뭐가 있었죠?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 던파가 중국 쪽에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뭐한달 뒤? 아, 두달뒤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15,000원 이하 코로나로 좀 빠지면 만한 3,0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 매수해도 좀 괜찮을 거예요. 네. 그 던파 뉴스 뜨면 이제 급등이 다시 나올 거예요. 던파가 매출이 상당합니다. 네,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 쪽 관련해서 일단 그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내려오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점. EID 보겠습니다. EID 같은 경우는 분기 보고서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. 네, 괜찮게 나왔고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0에서 220 사이 요즘 도가 좋은데 200 이하에서 지금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.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더라도 일단 180, 200원 요 정도 오면은 예, 추매 한번더 들어갈 거고요.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. 높일 수도 있고 좀더 떨어지면 한번더 예, 들어갈 생각입니다. 한국 패키지가 이렇게 전량 매도하고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이재명 관련해서 중간중간 뭐 나오고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게 요즘도까지 빠졌었죠. 그럼 적어도 한 2,000원 이하에서 사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단기적으로 코끼리재지 드디어 쭉쭉 빠지고 있네요. 네, 심하게 급락이 안 나오고 있어서 아직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안 나온 것 같고. 전에 한 3,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4,000원 아래 네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처럼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영향이 좀 있어서 5,000원에서 4,000원 사이에 일단 소액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한 정도 더 내려오면 좀 비중을 더 실어서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볼 것 같아요. CJ 시푸드 여기 괜찮죠? 지금 뭐 코로나에도 뭐 괜찮고 그다음 식품 관련 주들이 올 가을 이후부터 제 예상인데 좀 탄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실제로 언택트 뭐 배송 이런 쪽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쪽 아마 조만간 그 3단계 격상이 되면 사재기 같은 일부 사재기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편의점주나 뭐 이런 쪽도 요즘 편의점도 뭐 배달해주는 뭐 배달 앱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으로 보면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좀 떨어져줘야 다시 매수 들어갈 텐데 아직 뭐 타이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깨끗한 나라고. 여기도 이제 코로나 테마. 네. 제가 전에 약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탄력이 좀 나왔어요. 네.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면 이제 매도 되는 구간입니다. 네, 아직 더 올라갈 확률은 좀 있어 보여요, 왠지. 네, 깨끗한 나라 우 말고 깨끗한 나라도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도 뭐 탄력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
JST나 여기는 뭐좀 떨어져도 뭐 여기는 거의 포기한 종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하고요. 유니언 머티리얼도 뭐 제가 정리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빠질 것 같고 이제 대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. 네. 잠깐 반등 나오더라도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, 6개월 혹은 1년간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거래량 거의 한번 쭉 터졌기 때문에 예, 이렇게 쭉 떨어질 거고 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또좀 비슷한 또 행동을 하겠죠. 그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건데 일단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 세력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, 그분들 때문에 뭐 중간중간 튀어 오를 수는 있으나 안 보는 게 좋습니다. 네, 뉴프라이드, 네, 그다음에 SBS 콘텐츠 오브 여기서 좀 떨어졌어요. 네.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구간이긴 한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송가 쪽에서도 넷플릭스도 그렇고 제작 중지를 점차 이제 방송가 쪽에서도 하는 거 보면 이런 미디어 쪽은 조만간 한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때 한번 급락 심하게 오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빠져주면 그때 한번 입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정바이오를 제가 좀 늦게 봤어요. 늦게 봤는데 요날 9,500원, 네, 9,500원에 처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9,300, 9,200 이때 거의 이날 9,200까지 분봉으로 네, 그냥 안 보겠습니다. 잠깐 찍고 내려갔는데 운 좋게 또 추매를 한번더 해서 일단 수익 중에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보시려면 11,000원 밑으로 밀리면 좀 매도하는 게 좋긴 합니다. 근데 코로나로 지금 상황을 보면 막 도망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죠. 그래서 다음 주, 다다음 주까지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. 지금 차트 모양도 올라갈 차트 모양이고 일단 뭐 14,000원까지 전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. 그죠? 이때 한번 이렇게 걸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상승 더 나올 텐데 나중에 기준점이 14,000원 그다음에 11,000원 네, 자기 평단에 맞춰서 이렇게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 저도 이렇게 잘 모르는 종목인데 그냥 음압병상 뭐 테마주라고 합니다. 네, 뭐 사실 뭐 여기서 돈안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 음압병상이 뭐꽉 차서 뭐 집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데. 사실 그 가족으로서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종목 뭐 수익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기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돈이 들어오니까 뭐 다른 종목에 좀 물탈 수 있는 정도 네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